조금 전 미국과 시리아 동부 지역의 이란 대리인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사일 교전이 있었고 아파치 건ship 헬리콥터 공격과 함께 F-16, F-35 전투기 공격이 있었습니다. 많은 로켓 교전이 있었으며 미군 3명이 부상당했고 이란의 고위 장교들이 사망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동쪽의 미군 부대와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이라크 국경 지역 근처 알바카말, 알마에덴 근처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사이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드론이 요르단 국경 근처의 알탐프 지역에 미군 기지를 공격했는데 미군 이 드론이 이란의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도 시리아 서쪽의 이란 혁명 수비대와 관련된 주요 타겟을 공격했습니다. 한 곳은 해안 쪽의 탈투스 지역인데 이는 러시아 군인들과 비행기들이 주둔한 지역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고 또한 지역은 마시아프 지역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2015년 협상보다 10배 정도나 불리한 조건으로 이란과 핵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과 핵 협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협상은 이란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게 되는 격이 되며 이 돈은 이란 국민이 아니라 그들의 미사일 UAV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1,500개의 드론을 동시에 사용하는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 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또 다른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는 중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 협상은 중동 지역의 안전에 마지막 한계가 될 것입니다. 8월 15일에도 요르단 지역에서 가까운 알탐프에서 또 다른 기지가 공격당했는데, 이는 이란의 드론 2대에 의한 공격임을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테러에 이란의 손자국이 중동 지역 전역에 퍼져 있는데도 미군 이란의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더큰 선물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대만 대통령궁에 모형을 짓고 어떻게 대통령궁을 점령할지를 연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채널에 사진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